실제 성적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해도 그렇게까지 3대 0까지는 안날수 있지 않겠는가. 전반에 두 알에 후반에 하나리디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방안 가지고 좀 결사적으로 하면은 좀그 성적을 좀 줄일 수 있고, 단 하나는 그만하면 뭐 괜찮다. 혹시 지금 졌다, 패했다, 0대1로 졌다, 이럴 때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세 경기 다 했습니다. 조에서의 한거 보고 이제 그 거기에서 심각한 우리가 교훈도 찾고 경험도 얻고 또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자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는가? 유럽이나 아메리카 그 이런 그 아프리카나 이런 팀들과 차이점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32개 팀이 참가해서 그러나 지금 또이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되면 우리 감우동도 나가고 우리 인민들도 비행장까지 나가서 환영해 줄 겁니다. 왜냐 하면 우선 참가한 것이 성과고, 참가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우리 인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뽀르뚜갈하고 경기한 거좀 아쉽게 생각하지만은,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강하다는 거, 이거는 현재 어디 가나 그 소린 다 한단 말이야. 월드컵 참가하는 우리 대표팀에도 나가서 봐주고, 그다음에 청년팀, 청소년팀 이들이 집중 훈련할 때는 같이 나가서